네, 안녕하세요. 러브스토리 시즌 5 2회를 진행하게 될 MC JR입니다. 네, 민현이가 저번 1화 때 MC를 저한테 맡겨줘서 이렇게 MC를 하게 됐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생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없다는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일본에서의 모든 저희들의 사생활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뭐 이번에는 뭐 재미있는 이런 요소들이 없어요. 그냥 인터뷰 간단하게. 그럼요. 아, 나 부르신. 네. 재미있는 요소 질문 던져주고 가. 공연을 앞두고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은 무대로 올라가거든요. 네, 한 17분 정도 남았어요. 네. 가서 정말 열심히 있는 힘껏 잘하고 오겠습니다. 렌? 저를 보고 있는 중이고. 아니, 그만 말하면 돼. 공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 말해. 이것은 강아지 이빨이죠. 아, 맞다. 강아지 이빨이 뭐냐면 야생의 본능이라는 거죠. 너무 느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 노래 들어 언제라도 힘이 들고 지칠 때면 함께 외쳐 같이 불러 조용한 명도 빠짐없이. 네,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하는 팬들과의 하는 일본에서 이벤트인데. 네, 여름 축제. 그렇죠.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었는데. 네. 저는 도둑잡기 게임을 골랐고,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지금 다 수거해 갔어요. 네, 세팅을 해야 돼서 수거를 해 갔네요. 오늘 어떻게 팬들이랑 어떻게 할 건가요? 일단 저는 아마 각자 한 4, 50명의 팬들이 오실 건데. 그렇죠. 저는 게임에서 50번 다 이기겠습니다. 양치했어요? 했죠. 아, 그래요? 입냄새 나는 거 같지? 양치했어요? 했지. 안 한 거 같은데? 했거든. 아론 형 뭐 자신 있나? 게임 잘하나? 아, 제가 오늘 망치. 근데 아까 아론 형이 네. 정말 냉연습했어요. 냉연습. 냉연습. 여기 다 카메라에 찍혀 있어요. 그 연습하는 모습이. 1, 2, 3, 파이트. 네, 이게 너무. 와. 이거 어서 보이는데. 그냥 나눠서 가져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래, 우리 그 팀 원투 치고. 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빼빼로가 많이 있잖아. 응. 그러면 각자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제 뽑는 거야. 컴퓨터를? 여러 개 뽑아가지고. 응? 그래서 처음부터 해봤는데. 저 오늘 악어 게임이에요. 악어 게임을 설명해 주세요. 악어 게임은 네. 이빨이 되게 많아요. 네, 그쵸. 팬분과 이렇게 서로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빨을 하나씩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악어가 이렇게 입을 탁 닫아요. 아프겠네요. 만약 팬이 걸렸다, 아파한다,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아프지 않아요. 아니, 만약 아파한다, 아파한다. 놀랐다, 정말 심장이 멎을 만큼 호, 놀랐다. 호해준대. 호흡 한번 해주세요. 손 주세요. 제가 네. 팬이에요. 아, 이상한 것만 보고 배웠어. 그러니까, 네. 뭘 본 거야, 민기야? 어제 너 태블릿 PC를 밤새도록 뭐 보는데 그 뭐야? 없는데요, 태블릿 그 뭐 있었을. 그치? 백거구는 무슨 게임을 고르셨나요? 햄버거 게임 할 거고요. 네, 햄버거 게임. 아,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네, 팬들이 졌다. 네. 졌을 때의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지면 뭐 이렇게 때리고. 이기면 어떻게 해요? 이기면 내가 맞아야죠, 뭐. 아니, 졌을 때 한번 해봐요. 졌을 때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네, 만약 백호가 졌으면? 제가 졌으면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질까봐 이거 미리 껴뒀거든요. 오, 저 좋은 거 같아요. 아, 이거.
드디어 2주 동안 저희가 일본에서의 스케줄을 하고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일본 스케줄인데요. 네. 네, 저희가 카메라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스케줄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 못 담은 면이 있어서 많이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3화를 또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전에 제가 또 MC가 이번에 MC가 됐으니까 와우. MC를 누구로 할 건지 정해야 되는데 아, 아론 형도 한번 이런 걸 경험해 보면 좋지 않을까. 네, 아론 형도 지금 거짓 많이 또 네. 신선한 뭐 이런 그렇죠. 러브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좀 서툴지만. 그쵸, 네. 서툴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 뭐 이런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도전은 늘 중요하니까 네. 아론 형으로 다음 MC를 정하겠습니다. 좋은데요? 그래서 아론 형이 MC를 네. 하는 거는 한국 방송을 MC 하는 건 정말 저희 데뷔하고 처음일 거예요. 정말. 그래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아론 형이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어서 그렇죠. 네. 그걸 또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일본에서의 마지막 스케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찍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유스트림으로 생방송을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그렇죠. 생방송이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이렇게 방송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재밌을 것 같고 저희는 정말 기분 좋게 오늘의 마지막 스케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화는 아론 형의 MC 시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쇼맨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할게요, 아론 형.